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2, 3등급은 절대 모르는 생략 패턴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생략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생략 패턴은 여러분, 영민정음 기초 심화에서 여러분 쉬운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기초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as 우리 공부할 때 저번에 했네. 이렇게 as 뒤에 이렇게 pp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as는 여러분,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접속사 다음에 여러분, ing나 pp나 형용사나 또는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요?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as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처럼 책 안에서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묘사되어진 것처럼 위에서 as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잖아요. 어머, 선생님 명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s 뜻이 많잖아요. 뭐뭐 때 뭐뭐처럼 이렇게요. 그렇죠. 이때 as 대 주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I였을 때, 이때 as는 때가 좋겠습니다. 자, 접속사 뒤에 이렇게 pp가 나왔잖아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쓰여지면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도착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만약 가능하다면 형용사가 나왔네요.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as 뒤에 일이 as 뒤에 이렇게 pp가 나오면 100% 뭐뭐처럼입니다. 관찰되어진 것처럼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제 관찰되어진 것처럼 그 보고서는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 여러분, 요 해석 어려운데 해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깐 멈춰 세워놓고. 어렵죠. 어렵다니까요. 못해요, 이거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보고서는 가르칩니다. 그 회사의 이익이 하락이 됐다라는 것을. 다음은 2번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두 번째 문장은 보통 아이들 2, 3등급은 절대 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1등급 애들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가 알겠죠.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이러한 문장을 볼 기회가 그렇게 없을걸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에서 제가 가져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한번 화면을 잠시 멈춰 세워놓고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식은 중요하다. 이렇게 콤마가 있단 말이야. 우리 콤마 이렇게 공부했잖아. 이렇게. 이게 삽입구야. 이렇게 삽입구. 이렇게 없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면 돼요. 그리고 애지의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 그 비교 대상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지식은 중요하다. 하다. 뭐? 지능만큼. in, ing, 뭐뭐 할 때. 자, 그 문제를 풀 때. 이때 problem solving 이래도 되고, 여러분, in solving the problem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리를 바꿔도. 다시요. 지식은 중요하다. 지능만큼 문제를 풀 때. 자, if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 1번, 만일 뭐뭐라면. 2번,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했더만 이상하다. 그러면 2번,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3번, 타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식은 중요합니다. 자, 좀더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더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지능보다, 지능만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분, 해석 됐나요? 자, 문장이 해석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뒤에 나오는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댄 뒤에 나오는 인텔리전스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해석은 여러분 이렇게 이때 나온 as를 안 하고 이때 나오는 than 이하로 이렇게 한 번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지능보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가 어렵다니까요. 이 지금 문장은 여러분 영민저음 기초 완성에서 가져온 문장의 구조입니다. 이런 문장의 구조 많이 넣었거든요. 꼭 기초 완성 책을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한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 반복되는 어구의 생략입니다. 문장 어렵습니다. 자, some cities. 이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have가 이렇게 동사죠. 이렇게. 약간의 도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물관을. 명사 뒤에 나오는 to 명사, 뭐뭐할 수 있는, 그죠? 방문할. 그리고 others control festivals. 이제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여러분, 이 some의 친구는 뭐요? 이렇게 other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 주어, 동사, 목적어. 따라서 이 문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have가 이렇게 생략이 됐어. 그래서 others have. 자, some city. 약간의 도시는 가지고 있다. 수많은 박물관을 방문할.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가지고 있다. 문화적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문장 어렵다니까요, 이거요. 어려워요. 한두 번 봐가지고는 이 문장의 구조가 눈에 안 들어와. 연습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또는 렌즈는 이까지가 주어네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끊어야 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worth, 가치가 있습니다. 좀더 너에게, than, 뭐뭐보다. 그리고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어? 당황스럽잖아. 그죠?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나오면 비동사 뒤에 게 생략된 거야. 앞에 나오는 비동사가 worth가 생략이 됐어. 그러니까 뒤에 나온 worth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다시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 보다 to 누구누구에게 잠재적인 무역 상대방에게 됐나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 카메라와 렌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 좀더 너에게 무엇보다 그것들이 즉 카메라나 렌즈가 가치가 있는 것 보다 잠재적인 무역 상대방에게 Whatever the origin of the name, 콤마 나왔죠. 옆에 비동사. 생략 가능하고, ever가 들어가는 것을 복합 관계 대명사. 우리 3강에선가 아마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 이름의 기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터키는 칠면조입니다.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추수감사절 식사입니다. For Americans.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렵다니까요, 상당히. 자, a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s 다음에 주어, 그리고 비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as 나오고,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왔어. 좀 문장이 불안전해. 자,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즉, 보어나 목적어 자리가, 목적어가 필요하는데, 없이, 그냥, as 주어 동사만 이렇게 쓰이잖아. 그때 나오는 as는 여러분 확률적으로 뭐처럼으로 해석이 많이 된다니까. 우리 이 접속사 as 어렵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as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석 어떻게 하냐고.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그럼 이때 as는 처럼이라니까, 처럼. 그리고 앞에 was가 있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럼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찾아. 여기 있네.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비동사 뒤에 것이 생략됐다니까. 요것이 요거는 생략됐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그것이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추수감사절 음식인 것처럼.
것처럼 누구에게? 초창기의 순례자들에게. 이 순례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기 그 성지죠? 성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뭐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이름의 기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칠면조는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추수감사절 음식입니다. 누구에게? 이국인들에게. 뭇뭇처럼 그 터키가 이 터키를 봤죠? 뭐가 생략이 됐다고? 요것이 생략이 됐다고. 그 터키가 여전히 추수감사절 음식인 것처럼 초창기 순례자들에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어구의 생략이었습니다. 자, 대등접속사 and but 와의 공통 부분 생략.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석 바로 갑니다. 자, 어문 왕시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죠.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은 소비되어집니다. spend 돈 시간 ing 하면서 희생하면서 건강을 뭐요? 부를 위하여. 그리고 많은 시간이 ing.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문장의 구조가 여러분,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pp 다음에 ing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왔고, 앞에 나오는 is spent가 이렇게 생략이 됐어.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집니다. 희생하면서 뭘? 재산을, 건강을 위하여.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요? 많은 시간을, 재산을, 돈을 벌려고 시간을 하지만 우리가 늙었을 때는 여러분 건강을 챙기려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25 species, 25개의 종들이 알려졌습니다. inhabit, 거주한다고 강해. 그리고 and nearly, nearly는 거의입니다. 거의. as many는 같은 수야. as many 뭐요? 같은 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은 수가.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그럼 뭐요? 이 부분은 여러분, are known to가 여기에 생략이 됐어요. 이렇게. 어머, 선생님, 어떻게 찾습니까? 첫 번째 그걸 찾는 방법은 여러분 뭐냐면, 이 문장의 구조를, 문장을, 앞에 나오는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찾아. 해석을 정확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as many 같은 수가 알려졌습니다. 거주한다고 호수에.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생략 부분이 어렵다니까, 여러분. 정확히 해석을 하려면 이런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돼.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당황스럽죠? 아마 처음 보신 분은 여러분 당황스러운 게 정상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걸 한두 번 보고 자기 걸로 딱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황이 안 돼. 쉽게 할 수가 있다니까. 진보는 was였다, 이다, 일 것이다. 공통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자, 진보는 성취되어졌었다. 그리고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적응과 전통을 통하여. 됐나요? 자, 이 문장의 구조는 여러분 좀더 어렵게 쓰면 이렇게 써도 돼요. and를 빼고 대신 이렇게 콤마를 이렇게 써도 돼. 였었다, 이다, 그리고 일 것이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법 if의 생략도 여러분 문법 시간에 많이 한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잘안 찾는, 즉 문장에서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동사 should나 그다음에 비동사나 이렇게 had나 이렇게 did가 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question mark가 있어야 돼. 이 question mark가 있어야 돼.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의문문이야. 당연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정상이다니까. 근데 없잖아. 어머, 선생님,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if의 생략인 같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문장의 구조는 여기 if가 여기에 있었어. 그리고 I had 이 문장이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realized. 이렇게.
그런데 문장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헤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if 위로 올라탄 거야. if가 안 보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의 구조가 되었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 중요성을 좀더 일찍 나는 행동을 취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should 있다, should. 근데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if의 생략이야. if they should 이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이때 나오는 should는 if절 안에서 이러면 혹시 뭐뭐 한다면이야. 아무 뜻이 없어. 혹시 뭐뭐 한다면, 혹시 그들이 가진다면 두 번째 커피를 even early in the afternoon이, 자, 오후 뭐 한두 시에, 자, 일은 오후니까 그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가 목적어 it 뭘 어렵다라는 걸 이 대사가지 않죠. 뭘 for sleep 잠드는 것이 저녁 if의 생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거 나오네요. 여러분이 as 동사죠. 아까도 했잖아요. 여러분이 as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요. 자, 우리가 as 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잠시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우선 as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냥 뭐뭐처럼, 그 다음에 뭐뭐도 역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편한 걸로 암기를 딱 정해갖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so 동사 주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도 역시 그렇다고. 그 다음에 노아나, 그 다음에 이렇게 리더를 씁니다. 그 다음에 리더 동사 주어, 그러면 뭐뭐도 역시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렇게 so 동사 주어 대신에 이렇게 as 동사 주어를 써도 뭐뭐도 역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셔도 되고. 자, 또한 번의 설명은 아까 했잖아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 그리고 끝나면서 문장이 불완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많이 한다라고 했어. 이 뭐뭐처럼이 뭐요? 도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사 주어로. 그래서 문장이 똑같이 나온 거야, 이렇게. 같은 문장이 함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도치가 됩니까? 이때 도치가 되는 경우는 문장이 이렇게 수식을 받으려고 길어지니까 이렇게 수식을 받으려고 도치가 된다라고 알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문장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충성스럽습니다. 그의 종교에. 자, as 주어 동사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러면 뭐뭐처럼 생략된 걸 찾아야지. 앞에 나오는 비동사, 앞에 나오는 비동사 뒤에 이것이 생략됐겠죠.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자, 그의 친구들 중에 약간이 충성스러운 것처럼 그의 종교에, 이때 나오는 as처럼. 또는 좀더 쉽게 하려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도 역시 그렇다, 이렇게요. 그의 친구들 약간도 역시 그렇다. 자, 1-1 갑니다. 문장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as가 나왔죠? 그 다음에 동사 나왔고, 이렇게 주어가 나왔다. 그러니까, 원래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이게 어쩐다? 이렇게 도치가 돼서 문장이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쓰이면 대부분의 친구들 당황스러울걸? 자, 3번 갑시다. 원래 2번인데, 여러분, 3번으로 나왔네요. 이게 주어야. 우리는. 자, 드로우 끕니다. 끌어내요. 우리의 영양분을. 뭐뭐로부터? 땅으로부터. 그리고 예지가 나왔잖아. 그리고 이게 주어고, 동사. 문장이 불완전하네? 그럼 이때 동사는 대동사야, 대동사. 앞에 나오는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예지는 뭐뭐? 처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자, 우리는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식물과 동물이 이끌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자, 4번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over millions of years. over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게 예뻐요. 밀리언은 백만, 수백만 년 동안에, 뭐, 나방입니다. 나방은
진화시켰습니다. 능력을. 명사 뒤에 to 부정사. 어떤 능력? 탐지할 수 있는 소리를. 이때 나오는 전면구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전면구 해석.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있는. 어떤 소리야? 높은 주파수에 있는 소리를. 그리고, 애지다음에 주동사 나왔잖아. 아, 문장이 쓰인 불완전해요. 그럼 이때 나오는 애지는 철함이다니까. 그리고 해부가 나왔어. 우리 생략에서 배웠잖아. 그럼 앞에 나온 해부를 찾아. 뭐가? evolved가 생략이 됐단 말이야. 그럼 그들이 진화를 했던 것처럼. frequency의 주파수가 박쥐들의 보컬리지에서 보컬 소리잖아요. 박쥐들의 소리요? 주파수가 상승을 했다. 역시.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나방들은 진화시켰어요. 능력을 탐지할 수 있는 소리를 높은 주파수에 있는. 그리고 나방을 봤겠죠. 나방이 뭐요? 진화시켰던 것처럼 박쥐들의 소리의 주파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여러분 생략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략 부분이 어렵다니까요, 상당히. 우리가 금방 했던 이 생략 부분을 다섯 개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걸 자기 걸로 만들려면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맨날 했던 소리잖아. 어? 이렇게 있는 많은 문장 예문을 하루에 한두 개씩, 일주일에 10개씩, 한 달에 20, 30개씩 이렇게 밤으로써 시간의 규칙을 두고 반복 학습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